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1월 28일 연중 제34주간 목요일 루카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이 적군에게 포위된 것을 보거든 그곳이 황폐해질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아라. 그때 유다에 있는 이들은 산으로 달아나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은 거기에서 빠져나가라. 시골에 있는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때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징벌의 날이기 때문이다. 불행하여라, 그 무렵에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 이 땅에 큰 재난이 이 백성에게 진노가 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포로가 되어 모든 민족들에게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다른 민족들의 시대가 다 찰 때까지 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징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바다와 거센 파도 소리에 자지러진 민족들이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오는 것들에 대한 두려운 예감으로 까무러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저는 몇 년 동안 드럼이라는 악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질풍노도의 사춘기를 지내는 것도 아니지만 오래전부터 배워보고 싶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모한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재밌고 신납니다. 그런데 한 박자 한 박자 드럼을 칠 때마다 박자가 틀려지고 소리의 강도도 일정치 않습니다. 역시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기초 연습을 무한 반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소리를 낼 때까지, 제 몸이 그 방법을 체득해서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지루하고도 단순한 반복 동작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매년 늦가을을 맞이하며 위령성월과 전례주년의 마지막을 함께 음미하도록 초대받습니다. 오늘 복음에는 무섭고 섬뜩한 광경을 연상케 하는 표상들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종말에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찾아오실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또한 하느님 앞에 모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성될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생명을 다하고 떨어져 나가는 낙엽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언젠가 끝이라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음을 돌이켜보는 일. 매년 반복되는 이 연습들이 체득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지극한 아름다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 지루하거나 무감각할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의 죽음이 우리를 완성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지루하고 단순해 보이는 반복 생활이 우리를 완성으로 이끌어갑니다. 서울대교구 김효석 요셉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